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뭐냐? 바로 키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키보드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이 영상 뒤에 이 키보드를 제작하는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고요. 예전에 제가 키보드 리뷰를 한창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리뷰했던 제품 중에서 우팅 2HE라는 제품을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우팅 2HE 그 당시에 뭐 전체적으로 평가 뭐 무난무난하긴 하는데, 제가 키보드 리뷰를 하던 그 당시에는 FPS 게임 위주가 아닌 리듬게임, 특히 이지투온을 메인으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중요한 능력이 뭐였다? 바로 동시에 키를 입력을 했을 때 그 키가 내가 입력했던 타이밍에 그대로 입력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우선순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동시 입력에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키 몇 개 누르지도 않는데도 동시 입력에 이슈가 생기는, 물론 거기에 있는 타이칸 모드라는 그 모드를 켰을 때 이슈가 있고 껐을 때는 이슈가 없지만 응답 속도가 좀 느려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리듬 게임용으로는 얘를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굳이 얘를 써야 되나 라고 해서 뭐 성능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최고는 아니다 라는 평가를 남겼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팅 60H 같은 경우도 초창기 투자자로 얼리버든가? 아무튼 그걸로 해서 제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겜용이님이 우팅 좋다, 프로들이 쓴다, 그런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 키보드가 굉장히 인기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영상 준비를 몇 개월 전에 다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초기에 이 제품이 왔을 때 테스트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결과를 보여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팅 60H의 성능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GMK에다가 알루미늄 하우징까지 해서 스테빌 쪽만 사실상 튜닝하고 알루미늄 하우징 바뀐 게 전부인데, 얘가 공식 페이지에서도 설명이 돼 있는 게 튜닝이 막 돼 있어가지고 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뭐 상급과 최상급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굉장히 튜닝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눈쟁이에게 기대하는 건 디테일한 성능 부분이겠죠. 전체를 측정해서 특정 부분 측정하고 재하는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기판이 평균 1.24ms 수준으로 1000Hz 폴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키보드 쪽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상급의 8000Hz 폴링 가지고 있는 제품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뭐 1ms 이내면 진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결점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스펙을 가진 키보드입니다. 근데 이제 1000Hz 제품이다 보니까 표준 편차 부분에서 이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0티어급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0티어나 무결점이나 기판 반응 속도에서 엄청난 갭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순수 기판의 성능만 봤을 때고,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실제 물리적으로 이 스위치를 내가 근육에서 누르고 싶다 했을 때 이게 눌리면서 그게 기판에 입력이 전달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결국에는 응답 속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들은 그 스위치의 입력 지점을 설정하는 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면 뭐 입력 지점 설정할 수 있는 거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냐,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직접 찍어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물리적인 걸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뭐 손가락을 눌러서 테스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겠어요? 균일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리니어 솔레노이드를 이용을 해서 초당 1000회를 촬영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스위치를 누르거나 뗐을 때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왔습니다. 각 10회씩 측정을 해서 평균을 냈고요. 외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명확한 차이가 보여가지고 그게 맞겠지만, 그래도 인게임 엔진 테스트도 한번 해볼 겸 발로란트에 들어가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 가장 중요한 비교군. 제가 항상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제네시스 8K 기판을 사용한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여기에 TTC 스피드 실버, 사실상 현존하는 기계식 스위치 중에서는 가장 이제 입력 지점이 빠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커스텀이면 더 짧게도 가능은 할 텐데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친구랑 우팅 60H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친구를 이기면은 뭐다? 디지털 방식의 키보드는 그냥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 누르는 속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네시스 8K 같은 경우가
11.5ms로 측정이 됐고 우팅 60H에서 이게 입력 지점을 0.1mm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솔레노이드 진동 때문에 옆 키가 계속 입력이 돼서 오입력이 안 되는 0.4mm로 설정을 한 후에 측정했을 때 이제 14.3ms로 측정이 돼서 제네시스 쪽이 약 3ms 정도 더 빠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입력 지점을 0.3mm를 더 땡긴다 하더라도 3ms를 따라잡을 정도의 시간차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네시스 쪽이 누르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더 빠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팅 60H 같은 경우는 누르는 속도도 뭐 0.1mm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좋지만 가장 중요한 떼는 속도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키보드 사용하는 친구들이 누르는 지점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도 떼는 지점을 따로 설정 가능한 친구가 이제 생기고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팅에서 래피드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래피드 트리거라는 기능이 떼는 지점을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계식 키보드는 거의 같거나 살짝 위 정도가 떼는 지점으로 설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 물리적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왔다 갔다 그 기준점을 지나가면 그냥 그게 되는 건데 아날로그 키보드라서 이 친구는 뭐다? 이 스위치 입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 수치로 다 표기가 되는 겁니다. 보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떼는 지점을 0.2mm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입력이 되면 입력이 되겠죠 실제로?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도 입력이 더 되진 않죠? 근데 이게 만일에 기계식 키보드라고 했을 때 0.1mm 기계식 키보드가 있다고 치면은 다시 떼려고 하면은 이 내려온 만큼을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가서 그 0.1mm 지점을 지나야만 떼는 판정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얼마나 눌렸던 간에 그 눌린 거에서 떼는 그 사이 기준으로 떼는 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팅 60H에서 설정할 수 있는 래피트 트리거의 최소가 0.15mm입니다. 요걸로 설정을 하고 이제 응답 속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우팅 60H는 35.5ms가 나왔고요. 제네시스 8K 같은 경우는 42ms가 나와서 무려 6.5ms나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눌리는 속도에서 차이가 난 거에 거의 2배 이상이 떼는 데서 더 이득을 본다. 근데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만일에 끈다면 우팅 60H는 거의 12ms나 딜레이가 늘어나서 47.5ms의 속도가 나와서 제네시스보다 더 느린 응답 속도를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뭐 추가로 타키온 모드까지 끄면은 49.3ms로 꽤나 딜레이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상 이거 끌고 쓸 일이 없으실 겁니다. 래피드 트리거는 떼는 판정이 중요하다면은 무조건 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요거는 실제 인게임에서도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측정을 한 거고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시 계측을 했는데 우팅 60H에 래피드 트리거 0.15mm로 세팅했을 때는 4ms가 측정이 됐고요. 제네시스는 10ms, 그러니까 약 6ms 차이 나는 건 여전히 동일하죠. 그리고 우팅의 0.4mm에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껐을 때는 12.5ms로 측정이 됐습니다. 뭐 발로란트로 측정을 하나 뭐 외부 프로그램을 측정하나 결국에는 차이가 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를 한 거는 리니어 솔레노이드라는 정확히 기계적인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 거고 우리가 버튼을 어떻게 눌러요? 손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이 빠르게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했을 때도 이 정도 격차가 나는데 그럼 사람 손 속도는 이 솔레노이드 대비 얼마나 느릴까도 계측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발로란트에 직접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것 같이 막 이 무빙 탁탁 치면서 초당 100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총 10회 그걸 평균을 냈습니다. 누르는 속도는 키캡에 손가락이 닿은 뒤에 실제 바닥을 치는 이 순간에 시간을 측정을 했고요. 떼는 거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시간부터 키캡에서 손가락이 떨어지는 그 시간으로 계측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우팅에 누르는 시간은 평균 18ms, 떼는 시간은 평균 19.3ms로 측정이 됐고요. 제네시스에 누르는 시간은 평균 9.5ms, 떼는 시간의 평균은 25ms로 측정이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요거는 속도 차이가 아니고 실제 키보드 누르는 건데 손 이게 차이가 왜 이리 많이 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네시스에 쓰인 이 TTC 스피드 실버의 스프링 앞 자체가 낮은 편에 바닥까지의 거리가 4mm가 아니고 스피드 축이기 때문에 3.4mm로 좀
더 짧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떼는 거 같은 경우 스프링업이 오히려 낮기 때문에 반발력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떼는 거 같은 경우 근육으로 직접 움직여준다기보다는 손에 있는 힘을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서 스프링업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스프링업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발력 자체가 약해서 오히려 이제 떼는 시간의 평균이 더 길게 측정이 된 거죠. 근데 우팅 같은 경우는 스프링업도 이 TT 스피드 실버보다는 좀 더 센 편이고, 이제 바닥까지의 거리 자체도 4mm로 더 길기 때문에 입력 시간이 더 길게 측정된 걸로 보이고, 떼는 것 자체는 스프링업이 세기 때문에 더 빨리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때는 어떻게 나왔냐? 누르는 것 같은 경우는 스위치 스트로크랑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밀리미터와 밀리세컨드가 1:1 동기화 되는, 얘가 3.4mm니까 3.4mms 정도 나오는 거고, 우팅이 4mm니까 4mms 정도 나오네요. 떼는 것 같은 경우는 스프링 안마다 뭐 다른데 대략 2배 정도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측정된 결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손속도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눌리는 거, 떼는 거 모두 우팅이 이겼습니다. 근데 뭐 눌리는 거 같은 경우는 0.6ms 수준으로 엄청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떼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15ms 정도 차이로, 15ms 정도면 어느 정도 차이냐면 눈쟁 DB 수준에서 저기 사무용에 박혀있는 수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최상급 제일 위에 무결점 있는 애들 깹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최상급인데 그 떼는 부분에서 만큼은 우팅이 모든 디지털 키보드 중에 가장 좋은 이 친구보다 그만큼이나 더 좋은 겁니다. 뭔가 빠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우팅이 확실히 제네시스에 비해서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외적인 부분은 단점이나 뭐 장점이나 뭐가 있는가도 알려드려야겠죠. 입력과 땜 이렇게만 있는 키보드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더블 클릭 같은 거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바운스 타임이라고 소프트웨어로 그 연속으로 입력이 되면은 그걸 무시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넣어둡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일단 디바운스 타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블 클릭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입력 지점과 떼는 지점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입력 지점과 떼는 지점의 차이를 좀 벌려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기계식들은 진짜 그 입력 지점, 떼는 지점 자체가 물리적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벌벌벌 떨려도 0101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반면에, 이 친구는 아예 입력이 되고 나서 그 떨어지기까지가 넘어가기 전에는 다시 입력이 되지 않는 구조로 갭을 벌려놨기 때문에 더블클릭이 그만큼 손을 벌벌벌벌 떠는 수준이 아니라면 더블클릭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게임에 사용할 때 뭐 더블클릭이 되거나 하는 이슈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거 말고 우팅만의 단점이 아니긴 한데 이 미니 배열 자체의 단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미니 배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60% 미니 배열입니다. 방향키 없는 게 진짜 최악의 단점입니다. F열 없는 것도 진짜 너무 거슬려요. 요즘에는 그나마 좀 적응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메인 키보드를 안 씁니다. 텐키리스가 안 나오고 미니 배열이 먼저 나온 거는 유저 선호도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MCU 좋은 게 수급이 안 돼서 한정된 성능 내에서 스위치가 많아지면 처리할 게 많아지니까 미니 배열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쓴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 이거를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우팅 2H가 성능이 안 좋았잖아요. 이것보다 안 좋습니다. 제가 계측했을 때 측정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근데 최근 펌웨어로 이 미니 배열만큼만 성능을 끌어올리고 주변 배열은 성능을 낮춰가지고 미니 배열 쪽 라인만 그 풀 배열에서 성능을 얘랑 동일하게 끌어올린 펌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 말은 스위치가 확실히 작으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이미 펌웨어로 증명을 한 거죠. 근데 뭐 AVR 버전에서 이미 이제 성능 개선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ARM 버전으로 다 이제 뭐 반도체 수급 대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텐키리스 버전도 뭐 비슷한 성능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텐키리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팅의 경쟁 제품은 없는 건가요? 이거 무조건 이 기능 쓰려면 우팅을 써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긴 한데 경쟁 제품이 뭐가 있냐? 게이밍하고는 사실상 진짜 관련 없을 것 같은 브랜드인 리얼포스의 토프레 GX1이라는 제품, 이것도 우팅 나오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무접점으로 비스무리하게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설정도 안 되고 말 그대로 비스무리한 거지 막 성능이 똑같거나 좋은 게 아니라서 이건 별도로 나중에 리뷰할게요. FX Pro TKL 뭐 이런 미니 있는데 옴니포인트 들어간 이 친구가 입력 지점만 설정이 가능하죠. 근데 오피셜로 4월 달에 했던 공식 방송에서 몇 주 내로 이런 래피드 트리거 같은 기능을 뭐 다이나믹 모식
뭐 달아서 뭐 날 것 같다라고 희망한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몇 달 지났어? 세 달? 아직까지 얘기 없는 것 같아서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말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일본의 토카이 리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서브 브랜드인 젠 에임이라는 회사에서 젠 에임이라는 키보드를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우팅같이 홀 센서를 이용한 자체 개발 스위치를 사용한 스펙상으로는 우팅에 가장 근접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가져와서 별도로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근데 당장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절대 아니라서. 그리고 아직 출시 안 했는데 플룩스 키보드라고 이것도 홀센서 이용한 아날로그 키보드고요. 실제로 지금 사실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레이저 거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헌츠맨 V2 아날로그 같은 경우가 이제 패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던데 사용해본 유저들 평으로는 막 체험판 같은 느낌, 시식 같은 느낌에 가까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사실 그냥 제대로 쓰려면 우팅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시는 분들이 무슨 게임 할 겁니까? 뭐 발로란트 아니면 카스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임은 때는판적인 중요한 게임이 별로 없어요. 아, 오수! 리듬 게임 중에 오로지 오수만 때는 판정이, 걔는 때는 판정이 중요하다기보단 걔는 연타를 해야 돼서 우팅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걔 전용으로 이렇게 버튼 3개짜리 들어간 것도 팔던데 그것도 주문해놨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쓸 때는 저는 제네시스 쪽을 맞추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특정 게임 할 때만 우팅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발로란트 할 때만 이 친구 쓰고요. 다른 게임 할 때는 전부 다 제네시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제네시스 개발자분한테 우팅이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아날로그 방식도 제작해보는 걸 고려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뽐을 넣어서 제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곧 있으면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제품 나오면 리뷰해보는 걸로 하고 이 우팅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우팅은 프리셋 공유가 됩니다. 게임 세팅 내 프리셋. 제가 사용하는 프리셋이 있거든요. 영상 설명에다가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용하는 방법은 그 코드 그냥 블로그에서 넣으면 돼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발로란트 프리셋입니다.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모두 안녕. 그리고 이거 물어보신 분들 있었는데 이게 만세에만 좋은 키보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세에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죠. 때는 판정이 위주로 들어가니까 만세 쪽은. 근데 톡을 쓴다고 해도 때는 판정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핵 수준이에요. 쉽게 말할게 핵 수준입니다. 아...